네, 오늘의 시그널은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되셨습니까? 자,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파라다이스, GKL, 호텔신라.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봉쇄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죠. 중국 보통 매스 고객도 그렇고 아까 말한 보따리상. 보따리상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왜냐면 들어와서 이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자, FNF랑 더 네이처 홀딩스는 주가 흐름이 달라요. 더 네이처 홀딩스나 FNF는 처지지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아웃바운드죠. 저 아까 말한 건 인바운드들이고 인바운드는 들어오지 못하는 이상 사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FNF랑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이런 의류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좋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나는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 저렇게 그냥 처져 있었는데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싶다. 근데 나는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은 있는데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도 상존하는 건 싫다. 나는 원래 코로나 봉쇄에도 주가가 잘 나갔었다가 중국 소비가 완화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게 좋다. 그러면 FNF나 더 네이처 홀딩스가 더 나은 선택인 겁니다. 지금 더 네이처 홀딩스나 FNF는 20개월선 위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호텔실은 아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FNF는 물론 20개월선이 아직 안 나왔죠. 자, 둘이 이제 적인데 쌍둥이에요. 왜냐면 FNF를 바라보면서 더 네이처 홀딩스가 가고 있고 똑같이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11월 달에 중국의 티몰에 들어갔고요. 이게 오프라인 매장을 들어가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일단 진출하는 겁니다. 11월 달에 갔기 때문에 아직 결과치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진출했다는 의미가 있고 이 연말 내에는 중국의 베스트셀러 그룹하고 조인트 펜저를 설립해가지고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진출을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죠. FNF를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7월 달에는 배럴을 인수했죠. 사실은 배럴이 좀 주가도 좋지 않고 적자 기업이라 그랬는데 아마 더 네이처 홀딩스가 FNF를 처음에 따라가다 보니 당연히 디스커버리라던가 지금 더 네이처 홀딩스가 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다 두꺼운 패딩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시즌 옵션을 갖기 위해서 배럴을 인수한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스트리트 캐주얼 마크 곤잘레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네. 해외 진출에 굉장히 그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영국의 프리미엄 자전거 브롬튼하고 전 세계 최초로 어페럴 사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브롬튼이 그 영국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도로가 좁고 그렇기 때문에 접는 자전거를 처음에 발명해서 대박을 친 업체예요. 물론 제가 자출사나 네이버 자출사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확인해봤거든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 평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접는 건 정말 최고래요. 접이식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만큼 조그맣게 접은 게 없고 제일 가벼운 거는 10kg 미치예요. 이게 접어서 갖고 다니는데 크기도 작고 무게가 10kg 미내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또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네.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프리미엄 자전거로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 브롬튼을 이용해서 더 네이처 홀딩스의 그 컨셉하고 이 브롬튼의 저 장인 정신하고 안정성 요 가치를 입혀가지고 옷을 출시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FNF가 한 겁니다. 그게 FNF가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을 따와가지고 디스커버리 채널만의 그 가치 있죠. 약간 탐사하고 남극 북극의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을 패딩에 녹여낸 거잖아요. 그걸 성공을 했죠. 그래서 더 네이처 홀딩스도 그런 거를 보고 어떤 정신이 깃든 컨셉이 있는 그 회사를 인수해서 다른 걸로 하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자전거 회사를 인수해서 의류업체에 녹여내겠다. 이런 것들이 더 네이처 홀딩스가 FNF를 따라가는 가장 그림자처럼 따라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브롬튼의 이 옷은 내년도 가을, 겨울 시즌부터 컨템포러리 룩 영국의 그 어떤 그걸 담은 영국의 MZ세대들의 감성을 담은 컨템포러리 최신 유행하는 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네이처 홀딩스가 그동안 FNF는 펄을 20배를 받을 때 얘는 10배도 못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더 네이처 홀딩스가 똑같이 답습하는 거는 좋은데 해외 진출 모멘텀이 없다는 거에서 PER이 10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ER이 10배가 미만이라고 해서 FNF가 20배니까 싸다는 게 아니라 성장성 있는 기업은
인기가 높아지니까 PER이 높아져야 됩니다.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인기가 많아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속도에 네. 비해 주가의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PER이 올라가야 좋은 겁니다. 성장성 있는 기업은. 그러니까 더 네이처홀딩스가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PER이 올라가면서 FNF를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 추격하는 모습이 좋으신 분은 더 네이처홀딩스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네이처홀딩스가 가치를 레벨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20개월 선을 지금 2022년 6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회복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위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이 목표가가 되겠죠. 3만 5천 원과 4만 원의 이 사이, 이 부분까지는 예,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아주 강력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추격 매수를 또 해서 그쵸 물량을 더 담는 전략도 괜찮겠죠. 일단은 이 전고점 두 개가 강력하기 때문에 2021년의 고점과 2022년의 고점 이 부분까지 3만 8천 원에서 3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요 정도까지 1차 목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더 네이처홀딩스는 그동안 부족했던 해외 모멘텀까지 추가를 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